월왕 구천 세가가 있는데 춘추시대 말기에 월나라의 왕 구천에 대해 그리고 있다. 구천은 우왕 합녀와 싸워 그를 죽였고 그 다음 왕인 부차에게 패했다. 2년간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월나라로 돌아간 구천. 20년간 쓰디쓴 곰쓸개를 핥으며 전력을 몰래 키워 마침내 부차를 죽이고 춘추시대 말기에 천하를 제패한다. 이것이 와신상담의 기원이다. 구천과 부차의 전쟁에 대해서는 와신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 원래 오나라랑 월나라는 오월동주라는 고사성어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오나라랑 월나라는 원래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월나라가 그 좀 작은 나라고 오나라가 큰 나라죠. 먼저 윤상이 월왕 구천의 아버지인 윤상이 그 죽고 나서 전쟁을 바로 그 합녀가 일으켰습니다. 일으키면서 뭐 절대적인 군사적으로 우월한 위치죠. 근데 일으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천이 자기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기에 월왕 구천세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천이 죄수들로 이루어진 군대들을 맨 앞에 3열로 세워두고 오나라의 군대인 함녀 군대가 쳐들어오자 스스로 자진하게 해서 혼비 백산하는 오나라의 군대를 물리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함녀가 상처를 입죠. 그러고 나서 죽습니다. 사실은 더시나 죽는데 죽으면서 이제 함녀가 그 부차한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절대 이 치욕을 잊지 말거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차가 와신 뗄나무 숲에 섭해에 누워서 결국은 뭐죠? 그 정말 칼을 갈았죠. 그래서 3년 만에 회계사하는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합력 저기 구천을 이기죠. 근데 그 이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천이 생각해 보세요. 구천이 누굽니까? 부차가 봤을 때 구천은 어떤 관계죠? 아버지를 죽인 원수죠. 용서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근데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구천 역시 깔끔하게 거기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었던 두 명의 충신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한 명은 범녀, 한 명은 문종이죠. 이 문종이 구천한테 얘기합니다. 대왕, 제가 사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릎을 드러내면서 이 맨살을 드러내면서 기어가지고 가죠. 그래서 바로 부차한테 얘기합니다. 저희 왕으로 하여금 대왕의 신이 되고 신하가 되고 그 다음에 왕의 처를 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때요? 대단한 제안이죠. 굉장히 굴욕적이죠. 그랬더니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그랬더니 부차가 순간적으로 괜찮은 제안이거든요. 딱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때 옆에 있었던 충신 누가 있을까요? 부차의 충신은 오자서가 얘기를 합니다. 대왕, 구천으로 말할 것 같으면 힘든 고통도 잘 견뎌내고 그리고 그자가 나중에 나라로 돌아가면 반드시 보복을 할 것입니다. 절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돼. 차라리 죽여버리십시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부차가 아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용서를 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누굴 조건이 있었죠? 범녀 있죠, 범녀. 범녀를 인질로 삼겠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 범녀야말로 그 구천이 가장 아끼는 그러한 그 신하니까. 범녀는 결국은 여기 잡혀 있다가 2년 동안 잡혀 있고 안심이 되죠. 구천은 이제 갔죠. 그러고 나서 구천이 그때부터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19년이 흘러죠. 19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2년 정확히.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는 범녀도 이제 그 사이에 들어왔겠다. 그래서 범녀와 문종의 그런 그 계책 하에서 결국은 고소산에서 결국은 그 부차를 이깁니다. 이겨서
부차를 딱 사로잡죠. 그때 이제 부차가 이제 그 당시에 뭐를 했냐면 공손웅이라고 하는 사신을 시켜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뭐냐면 맨살을 드러내면서 무릎을 기어서 구천의 막사까지 갑니다. 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저희 왕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셨는데 저를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구천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옛날에 내가 용서를 받아서 결국은 천하를 다시 이제 폐왕이 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주려고 하죠. 그때 누가 얘기했을까요? 바로 지난번에 2년 동안 잡혀 있었던 범녀가 대왕 안 됩니다. 22년 전에 그 당했던 수모를 지금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절대 그 자를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사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백호, 즉 백가구 정도 있죠. 백호가 되는 곳에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되겠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부차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찌 천하를 다스렸는데 이깟 백호 가지고 왕 노릇 하겠냐 하면서 칼로 목숨을 끊어서 죽고 결국은 그 부차는 거기서 자살하면서 그때 이제 그 자기를 늘 옆에서 이제 부추겼던 그 백비라는 신하, 이 백비라는 신하를 자기도 죽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부차가 그러한 20여 년 동안의 많은 그런 그 다스리는 과정에서 오자서라고 하는 충신이 직언을 많이 했습니다. 직언을 많이 했는데 오자서의 말을 그때마다 계속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나중에 결국은 오자수한테 총루검이라는 그 칼을 내려줘서 자살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사안인데 뭐냐면 결국은 구천 밑에는 범녀와 문종이라는 두 신하랑 황금콤비를 이뤘고 부차 밑에는 오자서와 백비라고 있는 하나는 간신이고 하나는 충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둘이 불협화음 속에서 결국은 한 명은 천하를 얻었고 한 명은 천하를 잃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만약에 부차가 백비의 말을 듣지 않고 오자서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나라의 운명도 바뀌었을 것이고 부차와 구천의 운명도 뒤바뀌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사마천이 던지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사마천은 사기 본기에서 고조 본기와 항우 본기를 통해 라이벌 유방과 항우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라이벌 항우보다 특별히 나을 바 없었던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그리고 있는데 사마천이 냉정하게 묘사하고 있는 항우 본기의 항우는 뛰어난 지략과 범증의 말을 무시해 떠나보내고 산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유방은 달랐다. 유방은 자신을 내려놓고 간언을 잘 받아들였다. 유방의 성공에는 장량, 소아, 한신과 같은 인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재는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이에게 마음을 바치는 법. 항우의 패배와 유방의 승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항우와 유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사기의 본기에 보시면 항우 본기가 먼저 있고 고조 본기가 뒤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마천은 분명히 항우라는 존재에 대해서 항우가 제왕이 되지 않았죠. 제왕이 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항우는 그 당시에 중국 천하의 패권을 다퉜었던 제왕급의 왕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사마천이 가장 그 불만이 있었고 가장 굉장히 그런 것이 진나라의 폭정입니다. 폭정을 잠재운 사람이 누구예요? 진승과 오강의 반란부터 시작해서 항우, 항량 이런 사람들이 다 진나라의 대항을 해서 업적을 이룬 거죠. 그것을
사마천은 높이 평가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마천이 보기에 항우가 진 것, 그것이 물론 항우 본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얘기입니다. 특히 항우가 해하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지면서 한 말이죠. 하늘이 나를 망쳤구나. 하늘이 나를 망쳤구나 하면서 결국은 자기로서 할 말을 다 했는데 할 일을 다 하고자 했으나 못했다. 하늘 때문에. 하늘 탓을 하고 있는 것을 사마천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한고조 유방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 유방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느냐는 것을 사마천은 얘기하고 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유방이 자기의 그 고조가 승리를 자축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방의 공신은 191명입니다. 그중에서 그 3명의 그 걸출한 인물이 있죠. 누구 있죠? 소와 장량 한신입니다. 근데 유방이 얘기할 때 내가 군막 속에서 계책을 짜고 천리 바깥의 승리를 다 이룩하는 것은 내가 장자방, 즉 장량만 못하다. 그리고 백성들 어루만지고 군수 물자를 실어다 주고 많은 이런 것들을 집안 살림을 한 그것을 한 것은 소화만 못하다. 그리고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능력에 있어서 나는 한심만 못하다. 그러나 이 세 사람보다 다 못하지만 내가 이들을 내가 품에 얻어서 그들의 지혜를 활용한 것이 내가 승리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항우는 단지 범증한 사람이 있었으나 그 범증마저도 이렇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자기가 유방이 던진 그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내가 승리의 원동력은 다른 나라 출신이고 다른 진영의 출신인 사람들을 다 끌어다 그들의 지혜를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한신의 전력이 어느 정도 막강했냐면요. 즉 한고조 유방하고 전쟁을 할 때 한신의 전력이 한신의 군대가 30만 됐어요. 유방의 군대 20만 명이었어요. 항우의 군대 몇만 됐어요?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신한테 그 유명한 그 모사가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바로 개통입니다. 개통이 뭐라고 했냐면 어느 날 은밀히 한신과 만났습니다. 왜 만났냐면 개통이 관상을 굉장히 잘 봐요. 관상을 잘 보는데 개통이 한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당신의 관상을 보니 후로, 즉 제후에 봉하질 만합니다. 관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 관상을 보니까 등은 이루 말할 데 없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한신이 좀 황당하잖아요. 앞에 있는 관상은 안 좋은데 뒤에 관상이 좋다 그러니까 개통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께서는 유방과 항우 둘 중에서 누구를 도와주려고 생각합니까? 얘기했어요. 그때 이미 한신은 한고조 유방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고조 편에 있으니까 사실 병력이 50만이 되겠죠. 항우는 10만 명이고. 그랬더니 그 괴통이 그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지금 당신께서 해야 될 것은 항우를 도와주면은 오히려 유방을 이길 수 있고 유방을 도와주면 당연히 항우를 당연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께서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고 항우는 항우대로 유방은 유방대로 놔두고 당신께서 이 둘 사이를 딱 바라보면서 당신이 천하를 삼분하는 것입니다. 즉 제나라랑 초나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당신의 세력 확장하고 나머지는 두 사람 나누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신이 이미 유방한테 들어왔는데 유방이 나를 거둬줬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배반하냐 하면서 주저주저했어요. 그때 이제 괴통이 안타깝게 얘기하죠. 사나운 호랑이 맹우라도 꾸물꾸물대다 보면 힘을 노둔한 말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빨리 결단 내려서 치지 않으면 당신은 분명히 유방한테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신이 그때도 또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주저주저하니까 괴통이 열이 받았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놈처럼 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한신은 이제 그 결국은 한신이 유방을 도와서 항우를 해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죠. 그래서 결국은 항우를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랬더니 문초하다 보니까 누가 나와요 거기서? 괴통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괴통. 모반을 지도했던. 그랬더니 한고조가 열이 받죠. 괴통? 아 이런 놈이 감히 나를 갖다 공격하라고 얘기했단 말을 하면서 괴통을 문초랍니다. 문초를. 네가 네 놈이 한신에게 모반하라고 했느냐? 예. 제가 했습니다. 괴통이 당당해요. 옆에는 끓는 물에 큰 가마솥이 놓여 있고 괴통이 포승수를 잡혀와 있습니다. 한고자 직접 문초합니다.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괴통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한신이라는 자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책을 썼다면 어찌 폐하께서 그 자를 사로잡아서 제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위치가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한고조가 다혈질이거든요. 더 열이 받죠. 그랬더니 삶아라. 삶아 죽여라.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예, 삶아라. 삶아 죽여라. 팽. 한 글자 딱 써서 깔끔하죠. 팽. 팽살. 그랬더니 괴통이 딱 한 말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삼겨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으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한고조가 그래요. 그럼 한마디 해봐라. 그랬더니 괴통이 그때 그 말합니다. 폐하. 도척이라는 자, 도척. 아까 왜 백열제 나왔잖아요. 도척이라는 자의 개가 요인금을 보면 왜 짖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고조가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개는 주인이 아니면 짖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괴통이 제가 한신이라는 자를 알았을 때는 폐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폐하처럼 지금 폐하도 무에서 일어나서 천하를 주름잡아 결국은 이 자리에 올리셨지만 폐하처럼 하다가 실패한 자들이 굉장히 많고 폐하에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저처럼 다 삶아서 죽이시려겠습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한고조가 그 말을 듣고 다 느끼는 바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한테 직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막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면서 물론 그 내면에는 나는 이제는 당신 편을 들어서겠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고조가 딱 듣고 나서 야, 이 자는 보통이 아니구나. 죽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다시 말하죠. 풀석자, 석, 즉 풀어주어라. 그래서 괴통이 그때 살려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조는 그 길목길목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과감하게 등용해서 또 자기 편을 끌어들여서 천하를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좀 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과연 사마천이 생각할 때 고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고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조는 분을 떨치고 일어나 천하의 영웅이 되었으니 비록 땅은 없어도 땅은 없더라도 어찌 왕이라 할 수 없었겠는가. 그는 위대한 성인이 아니겠는가. 또한 그가 왕이 된 것은 천하를 잡은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고조에 대해서 대단히 평가를 내린다. 이러한 고조의 생각, 이러한 그 고조에 대한 사마천의 그 사유, 생각은 바로 그가 한 고조라는 인물을 높이 평가하면서 항우라는 인물을, 인물과 오버랩 시키면서 그 당시에 천하의 패권을 두고 다툰, 즉, 서한, 그 초한 쟁패의 그런 과정에서 두 영웅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명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도 못했고 특히 항우가 그 자기의 그 작은 아버지라고 불러 범증까지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범증까지 잃게 되고 그에 비해서 한고조 유방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은 분명히 두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차이다? 세상을 보는 시야 그리고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통찰의 차이다. 그 통찰은 어디냐?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와 또 듣지 않을 때 그리고 사리를 판단할 때 감정을 앞세울 것인가 이성을 앞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사마천이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 1강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